동공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서 홍채가 있고요. 그 홍채 안에 검은색 부분이 이제 동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공은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많은 곳에서는 동공이 수축, 작아져서 빛을 조금 들어오게 하고, 빛이 적게 있는 이제 곳에서는 동공이 확장되면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거울과 후레쉬를 이용해서 우리 눈에 빛을 보내줘서 제 눈에 있는 동공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체험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이 콘텐츠 체험 위해서 김선자 박사님 모시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네. 네. 눈에 빛을 보내서 박사님 동공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이 거울로 한번 직접 확인을 제가 직접 제 스스로 확인을 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빛을 보냈을 때 작아지나요? 수축돼요. 작아져요. 다시 한번. 작아져요. 신기하죠? 네네. 네. 근데 네. 그 동공을 이렇게 수축하지 않게 하려고 의식을 해도 그게 수축 안 될 수가 있나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이것은 이제 비자발적 동공이 수축되고 확장되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을 해서 그걸 바꿀 수 없는 이제 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동공을 관찰하면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진심을 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동공의 반응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경우에는 동공이 확장될까요? 싶어요. 동공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네. 별로 알고 싶지 않으니까 수축이 됐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의사들이 쓰러진 사람 있을 때 네. 후레쉬로 사람의 눈을 먼저 확인하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자발적 네. 원리 네. 그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죠. 뭐 빛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동공이 자동 반사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의식이 있냐 없냐 네. 만약에 자동 반응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의식이 있고 기능을 하는 거겠죠. 네. 동공 반응으로 이 사람의 상태를 네.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카메라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고 맞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리개가 네. 열리고 그렇죠. 네. 밝은 곳에서는 네. 조리개가 좀 닫히는 네. 그 원리랑도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동공 콘텐츠에서는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콘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저도 직접. 네, 동공이라는 게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네. 반응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홍채, 네. 홍채 안에 동공이 있잖아요. 네네. 네. 동공이 검은색. 거? 지금 작죠? 응. 커졌어요? 안 보여요. 줄어드는 게 보여? 보여. 다시 볼게요. 줄어들어. 보여. 신기해. 네.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치웠다가 가면 네, 가면 줄어들어야 되죠. 네. 오! 줄어드는 게 보여요? 응. 여기 눈을 하면 이쪽 눈까지 같이 작아져요. 그걸 이 눈 다른 눈으로 관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왼쪽 눈은 빛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왼쪽 눈도 같이 움직이는 거 볼게요. 자, 오른쪽 눈에 제가 빛을 가했을 때 왼쪽 눈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가했습니다. 빛을 없앴습니다. 빛을 가했습니다. 네, 빛을 없앴습니다. 다시 빛을 가했습니다. 빛을 없앨게요. 왜? 아니, 굉장히 확대해. 너무 확대해가지고. 나 너무 이상해? 어? 줄어줘.